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클래스! 워드 클래스! 어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CLC 클래스입니다. 2015년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소녀들이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도깨비, No, Me, 블랙드레스로 걸크러쉬 매력 제대로 보여주더니 이번 신곡 헬리콥터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아이땡스 10개 지역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아이돌로 도약하고 있고요. 뮤비는 뭐 나온 지 36시간 만에 1000만 뷰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기록 줄줄이 세우고 있는 CLC 클래스! 오늘은 CLC의 메인보컬 승희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 승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오늘의 주인공은 CLC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CLC입니다. CLC 클래스! 우리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CLC 리더 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LC 승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많이 기다렸고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컬투쇼 나가가지고 CLC가 음원이 공개돼서 너무 바쁘다. 영상 볼 게 너무 많다. 막 이런 멘트 했었는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클래스! 월클 월클! 너무 저희도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원래 이 정도였나 막 너무 성적이 좋아서. 아니,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장리다. 2000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2000일에 또 2000만 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 그만큼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활동 중이 잖아요. 그래서 더 에너지를 얻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팍팍 듭니다. 네. 동료들이 또 추천을 많이 해줬어요. 민니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까? 아마 손 씨하고 있나보다. 손 씨랑 손이랑 엘키랑 그렇죠. 그래서 민니 씨도 추천하고 우리 서은광 씨, 서희사님도 추천하고. 예, 쇼케이스는 재밌었죠? 네, 그럼요. 예. 정말 난리가 났었죠. 예. 뭐 에피소드 있었나요, 쇼케이스 때? CLC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잘했다는. 이거를 CLC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선배님이 말씀 다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네네. 예. 서은광 씨가 좀 많이 헤매셨다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다는. 그래서 준비 많이 하고 갔거든요, 서은광 씨가. 그래도 바쁜 와중에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드렸죠. 라디오 생방송을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CLC 또 간 거였거든요. 와. 그래서 너무 최선을 다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셨어요, 서희사님. 님이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CLC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와우. 2015년 데뷔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 벌써 6년 차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CLC가 데뷔하기 전 10년 전 2005년에는 어떤 음악이 사랑을 받았는지 또 CLC의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이거 원래 예. 리액션 너무 좋으세요. 아유, 열정이 넘치잖아요. 열정녀입니다. 네, 오늘 진짜. 같이 한번 리액션 한번. 야, 좋아 좋아. 2005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음악은 내 삶이라면서 가요계에 당당하게 데뷔한 뮤지션이죠. 거리의 디바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가 2005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My life.
임정희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때가 이때였군요. 이때만 난리 났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길거리 버스킹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영상. 네. 임정희 씨가 버스킹 정말 유명했거든요. 근데 두 분도 사실 예전 또 생각하면은 버스킹 맞아요. 그죠? 연주하고 그때 네, 데뷔 맞아요, 전에 맞아요. 했었죠. 아, 그러니까 벌써 6년 훌쩍 지난 에피소드네요. 그러면 그때 불렀던 곡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한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6년 진짜, 전인데 가능한가요? 네, 6년 전인데 그러니까 데뷔 전이니까 진짜 그때는 뭘 도대체 불렀나 좀 생각이 납니까? 대체 네. 생각나는 거 네. 저희가 항상 부르던 엔딩곡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순서로 약간 돌려막기를 많이 했는데 순서가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게 네. 해야 돼. 네네. 해야 돼. 엔딩곡은 있었어요. 아 그러면 돌려막기 엔딩곡 이제 6년 만에 처음부터 들어보는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네. 5 저희는요? 네. 살짝만 맞춰보겠습니다. 아이 오케이 오케이 5 6 7 8 I got the eye of the tiger and fire Dancing through the fire Cause I am a champion And you're gonna hit me roar 와! 아니! 6년 전인데 바로 아유. 어제 불렀던 것처럼 이야 오. 오. 아니 요즘에 헬리콥터 듣다가 너무 느낌이 다른 장르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박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그때 이런 분들입니다 와. 예, 지금 음악과는 많이 다르지만 너무 그쵸.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심장이 쫄깃해졌어요 그래요? 네. 6년 만에 이렇게 딱 불러보니까 네.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네요 눈을 마주치고 부른 게 오랜만이라 아, 설렜나요 설렜나요 아, 살짝 인중밖에 못 봤어요 설렜다고 살짝 설렜어 네. 진짜 요즘에는 카메라 빨간 불만 보고서 이렇게 네네네. 노래하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또 눈 마주치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2005년의 느낌입니다. 그때 감성이죠.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소원 요정도 에이프릴이 2015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라라리라라.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죠? 네. 정말. 에이프릴의 채원 씨가 너튜브를 통해서 커버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하고 손 씨하고 또 네. 너튜브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뭐 커버해줄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곡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컨텐츠를 앞으로 좀 하고 싶다라던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고 있어, 오히려. 뭘 먼저 보여드려야 좀 정리가 좀 된 게 있나요? 아직이요. 근데 ASMR 좋은데요, 방금? 아직이요. 아, 솔직했습니다. 예, 승현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춤 영상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스페셜한 느낌으로 한 번에 힘을 더 팍 줄 수 있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생기면은 이게 더 힘을 줘서 찍고 있는데 이제 곧 찍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좀 파워풀한 또 떼띠한 느낌으로 아마 영상을 찍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현 씨는 더 이상 파워풀할 수가 있나? 지금도 진짜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섹시가 나와서 얘긴데 이번에 뮤직비디오 의상에 진짜 너무나 또 섹시하게 파격적. 아니 예전에 그 노우 할 때도 블랙 드레스를 입으면은 네네네네. V넥을 유독 우리 승현 씨가 유독 많이 좀 파여지는 걸 입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거의 최고로 많이 파여져. 근데 그것도 조금 여맨 거예요. 헬리콥터. 네. 와, 근데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게 또 의상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의상이어서 비즈 막 달리고 맞아요. 근데 엄청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되게 무거웠고 진짜 이게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좀 제스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자체
의상 자체에 힘이 있었어서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뮤직비디오 여러분 검색해서 봐주시면 네. 아주 화이트에 깊게 파진 브이넥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가 나옵니다. 아, 저도 네. 그 뮤직비디오 봤을 때 사실 승현 씨가 굉장히 섹시해서 네. 좀 약간 말이 좀 없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 저는? 굉장히 장난 아니죠. 네, 리액션이 뭐 거의 뭐 날라다니시네요. 아, 장난 아니죠. 예. 계속해서 2005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전 국민이 골반을 흔들게 만든 노래죠. 블링블링 주얼리의 슈퍼스타가 2005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슈퍼스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파워풀 퍼포먼스 선보이면서 컴백했습니다. 컴백할 때마다 리즈 갱신하는 치뚱이들 CLC가 2015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우, 축하 축하! 축하! 바로 이 곡입니다. 헬리콥터. 멋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손 씨를 미리 만났습니다. 예, 우리 비디오 스타 녹화를 같이 했는데 그때 네네. 제가 음원 공개되기 전에 이 안무하고 영상을 본 거예요. 네네네. 역대급 안무구나.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안무 딱 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퍼포먼스를 굉장히 신중하게 멋있어요. 네. 노력을 했는데요. 네. 딱 받았을 때 그냥 거의 수정사항 없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네. 오히려 저희가 이거를 딱 그대로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승현이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승현이를 춤을 굉장히 잘 추는 멤버고요. 메인인데 나온다.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잖아요. 보자마자 네. 저 멤버들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어려워서 네. 그래 사실 좀 너무 힘든 안무라서 예. 저는 그 새로웠어요. 그 터지기 전에 이 허리 이거 90도 뒤로, 돌리는 뒤로 뒤로 쫙 넘어가잖아요. 그 궁금했어요. 누가 그거. 가장 거기서 힘듭니까? 아니면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때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많이, 네 하는데 근데 소니 거기, 누구? 소니 뒤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그 가장 힘드네요. 그래요. 맞아. 누군가는 힘이 들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이 중심을 삐끗하게 되면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받지 않을까요? 아직 그래본 적이 없어서 없어요. 너무 무섭다. 안 되는데 그러면 약간 잘못 누우면은 네. 요즘 제가 승현이한테 못 붙어가지고 승현이가 제 배에 누워야 되는데 아이고, 예. 공중에 누워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맨날 네. 사과하고 있어요.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정말 역대급 안무거든요. 쫙 넘어간 거. 그리고 또 역대급 하면 우리 승현씨의 동무죠. 이번에는 뭘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됩니까? 뭘 연습했어요? 동무 할 때. 저는 이번에 동무는 없는데 네. 이제 제 파트 1절에서 네. 다리를 이제 댄서분의 등을 짚고 등 밟고 네. 밟는 부분. 맞아요. 다리를 탁 차가지고 착지하는 그런 맞아, 부분이 있는데 그거 멋있었어요. 그건 약간 되게 기술적인 느낌이라서 왜냐면 약간 공중부양 느낌인 게 승현 씨도 등을 대고 있잖아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등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뺄 때 미안하진 않으세요? 미안하죠. 처음에 되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지. 잘못 밟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살짝 밑에를 밟아가지고. 엉덩이 부분.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네네네. 연습을 하다가 아직 이제 호흡이 안 맞춰졌을 때 네. 간격도 중요하고 이게 모든 게 이제 탁 맞아야 네. 그 안무가 되는데 네. 이게 초반에 연습할 때 이제 댄서분이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 딱 했는데 엉덩이 네, 엉덩이 쪽을 아이고, 제가 쓸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미안하죠. 그 댄서분 엉덩이가 뜨거워 했었겠네요. 엉덩이 뜨거우셨겠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완벽합니다. 네, 아. 지금은. 아니 그리고 밑에 받쳐주고 계신 그분도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분한테 감사 인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댄서분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고 너무 멋있어서 이번에 네.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마지막까지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우리 승희 씨는 또 라이브 때마다 또 고음이 와. 또 많아가지고 이번에 파트도 많은데 아. 고음도 많고 어떻게 지금 목 관리 어떻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걱정을 사실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안무처럼 노래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된다고? 그래. 애들이 된다고? 이 생각이 진짜 먼저 들었어. 노래가 더 그래요. 이거 된다고? 진짜 맞아요. 춤추면서.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춤을 이번에 연습량이 좀 많아졌다 보니까 라이브가 되더라고요. 와. 확실히. 네. 네, 전 너무 놀랐어요. 언니한테 한 번 더 놀랬고. 대단해요. 네. 멤버들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신기했어요. 고음이 헬리콥터처럼 쫙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좀 목 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그 좀 관리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원래 너 노래를 잘했어가지고. 아, 언니 성대가 이쁘게 네. 생겼대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병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생겼 예쁜 성대, 예쁜 성대. 네, 예쁜 성대라고 네. 해서 약간 타고난 게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성대가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아 그래? 그러면 안 예쁜 분들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 예뻐지려면? 저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최고의 보컬과 퍼포먼스니까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때 혹시 네네. 아 우리 팬들이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신경 써서 찍었다거나 좀 힘들었다거나. 아 저희가 그 강풍기가 나오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밑에가 이제 또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발이랑 그 철이랑 신발이랑 부딪혔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뭐 발가락 정도 아픈 건데 네. 댄서분들은 그 무릎을 아예 탁 대서. 찍어서 네. 하는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댄서분들도 너무 고생하면서 찍은 부분이라 네. 그 부분을 더 근데 멋있게 나와서 강풍기 부분 네. 네. 많이 많이 신경 써서 여러분 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헬리콥터라는 곡이니까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2005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환한 근육에 끌어지 못한 미성 가진 분이죠. 능력자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가 2005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사랑스러워 흐르고 있습니다. 김종국 씨는 뭐 능력자, 꾸기, 뭐 호랑이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분도 우리 팬들이 많은 수식어를 만들어 주었는데 제일 좋은 나는 이 수식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씩 업혀 주세요. 아, 언니 있어요? 저는 내 가수요. 내 가수. 아, 내 가수. 내 가수. 자랑스러움이 뿜뿜 느껴지는 그 단어가 너무 힘이 돼요. 내 가수. 내 가수다. 내 가수다. 항상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내 가수. 앞으로는 내 가수로 많이 많이 불러 드릴게요. 네. 승현 씨는 저는 짱 리더. 짱 리더. 짱 리더. 네. 이유가 있나요? 짱 리더를 뽑는 일단 제가 장씨고요. 근데 그걸 짱으로 해 주셔서 네. 또 리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더십 뿜뿜 이렇게 네. 자신감을 이렇게 주셔서. 근데 멤버들이 계속해서 이 짱리더를 믿고 의지하는 게 이제쯤이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 정말 없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쭉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근데 저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뭐야 나 몰래 나오고 있었구나. 아니지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만 하고 싶냐고 혹시. 그랬더니 아, 눈치가 없네. 그 정도 물어봤으면 알아야죠. 아, 제가 진짜 눈치가 없어요. 저 진짜 없어요. 안 내려놓는 거죠. 안 내려놓기 싫네요 갑자기. 아 승현 씨께서 내려놓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네 네. 장난이긴 했는데 승현이가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현아 왜 안 해? 그러니까 아 저 안 할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전 부담을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나중에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담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이제 대놓고 조금 아 나 안 할래 그냥 막 이러면서 장난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제 누가 하지 그 다음에? 어, 그럼 누가 할까? 아, 그러면은 어, 뭐 누가 할까? 예은이 할까? 뭐 이런 이 정도 장난 아, 장난 느낌으로. 네네네. 아, 근데 짱리더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제 맞아, 쪽으로는 맞아. 그럼요, 그럼요. 이 짱리더만은 리더가 없어. 그럼요. 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한 짱리더로 계속 계속 남아 주시길.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해 주셔야 돼요. 짱리더 파이팅! 예, 파이팅!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 페이지씩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이죠. 청춘 밴드 데이식스가 2015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방송이 끝난 후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CLC 러브게임 혹은 CLC 박소현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2005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대중적인 힙합의 선구자죠. 사랑받는 힙합 뮤지션 에픽하이의 프라이가 2005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라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파워풀함, 강렬함, 카리스마 이분들의 무대를 보면 떠오르는 말들입니다. 무대 위에 괴물 몬스타엑스가 2015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판타지아 흐르고 있습니다. 샤누 씨가 모창자로 나왔습니다. 오. 히든싱어에서 근데 예전부터 네. 뭐 BC를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커버도 많이 하고 막 예전부터 근데 롤모델을 이제 무대에서 같이 만나서 모창자와 원곡 가수로 그렇죠. 무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샤누 씨 인터뷰가 막 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도 혹시 예전에 뭐 중학생 때 누구 롤모델 그 사람을 보면서 뭐 연습했다거나 따라했다거나 네네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는데 임정희 선배님을 굉장히 많이 You think it's my life. 아 그거 그거 두 소절 뮤직비디오 곡이만 한번 해주세요. 아 뮤 뮤 뮤 뮤 아니면 언니 그 임정희 선배님 또 연습 많이 한 굉장히 많이 슬픈 거 슬픈 거 오, 좋아요. 진짜 이거 맞아요 맞아요 나 이거 해줘요 나 그거 커버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두 소절만 오늘은 들을게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나중에 진짜 임정희 씨랑 연말에 이렇게 콜라보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와, 진짜 성대 예쁘시네요. 너무 멋있다. 저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그쵸. 내 가수, 내 가수. 내 가수 오승희. 그래 이럴 때 쓰는 거죠. 아니 지금 갑자기 콜라보에서 생각이 났는데 은빈 씨하고도 같이 커버하고 네. 손 씨하고도 하고 네. 근데 우리 승현 씨하고는 혹시 할 계획이 혹시 언니.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줘요. 뭐 없어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예, 기다릴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오야 되는데 요즘에. 눈을 마주치세요. 네. 아 오케이. 계획이
이 정도면 없는 거죠? 있죠. 아, 있어요? 있죠, 그럼요. 어, 네, 저희가 좀 약간 중점 네. 보이스라서 저도 언니랑 같이 한번 오. 그런 약간 무드 있는 네. 그러니까 막 가창력 와, 막 이런 거 말고 고음 아니고 땡띠 느낌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 승현 씨가 진짜 섹시하고 이렇게 막 찐득한 이런 거 잘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두 분이 해줘요.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기도까지. 기도까지. 진짜로 예. 꼭 하자. 아, 꼭 해야죠. 약속. 약속. 채셔 다 듣고 있으니까 약속. 네. 네. 그리고 승현 씨는 누가 롤모델이었습니까? 아 저는 이효리 선배님. 아. 저의 영원한 롤모델이시고요. 아. 그리고 또 엄정화 선배님. 아유, 어. 근데 너무 연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연배 아니었어요? 엄정화 근데 선배님은? 저는 이제 엄정화 선배님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최고죠, 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봐왔던 느낌?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역대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두 네. 분이. 그래서 그분 가수의 길도 놓치지 않으시고 네, 연기도 그러면서, 잘하고 네 그게 너무 멋있어서 두 소절 부탁드리면 생각나는 곡 있어요 지금? 아 이효리 씨 거나 엄정화 씨 거나 다 두 분 다 최고여가지고 아 미스 코리아? 어? 어? 어머 나 이 노래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진짜. 그래 이런 저는, 거가 승현 씨랑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효리 선배님의 그 중저음 네. 이거 섹시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약간 코 약간 느낌으로 5, 6, 7, 8 유리가 울서 저 예쁜 아가씨 오! 어, 역시 짱 리더 짱 리더 어, 너무 좋아 짱이야 짱 짱이야 미스 코리아 yeah. 어, 나 진짜 한 Because 번... I'm a Miss Korea 네. 아, 근데 듣고 싶다 이거 많이 풀로 아. 진짜 승현 씨 좀 섹시한 댄스랑 같이 이거는 솔로곡으로 나중에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노래 네. 더 안무를 약간 네. 파워풀하게 해서 네. 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우리 채셔들 기다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 네 여러분 말 뱉었으니까 컨텐츠 나왔다 컨텐츠 나왔다 너무 좋아 뭐 빨리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그죠. 천천히 천천히 네. 준비해서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2005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못난 내 사랑도 노래 천재들이 만나서 최고의 명곡들이 탄생했습니다 천상의 하모니 SG 워너비의 죄와 벌이 2005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죄와 벌 흐르고 있습니다 SG 워너비 이석훈 씨는 뭐 너무 좋은 보컬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네네. 본인도 복면가왕 나가서 6연속 가왕을 했네요 맞아요 야, 가왕 6연속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어 승희 씨도 복면가왕 네. 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준비했는데 못 불렀던 곡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연습은 하잖아요 준비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준비를 단단히 해갔는데 제가 3라운드 때 부르려고 네. 아이비 선배님의 이럴 거면을 준비해갔었어요. 와우. 나 너무 좋아요. 저도. 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잘 맞아. 네, 맞아요. 승희 씨랑. 그 아이비 선배님에서도 갈리는 거 알죠? 댄스는 승현이, 그 발라드는 저 이렇게요.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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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희 한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네. 5, 6, 7, 8. 나를 울리려고 이러려고 내 사랑했니 너를 사랑하게 했니 멀쩡한 사람 왜 널 울게 만들어. 와.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이럴 거면 가왕 만들었어야죠. 이럴 거면. 그래서 이럴 거면 준비했는데. 이럴 거면 나중에 또 뭐 이 버스킹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기회 될 때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는 또 커버해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예, 천천히 예, 기다리고 볼게 많네요. 네. 아, 오늘 할 게 많네요, 진짜. 계속해서 좋아요. 2015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성장했죠. 계단식 성장의 좋은 예, 오마이걸이 2015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비밀 정원 네. 흐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걸은 작년에 퀸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를 찰떡 소화해서 그 영상 맞아요. 조회수가 엄청 높거든요. 우리 CLC도 네. 아 선배님들 노래 중에 이런 걸 우리가 좀 재해석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 나눴던 곡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 그 21 선배님의 예. Can Nobody라는 Can Nobody, Can Nobody 완전 약간 그런, 강렬한 네, 강렬하면서 약간 락 느낌의 예. 신나는 곡도 있고 그리고 부하걸 선배님 네, 네. 뭐요? 아브라카다브라. 이렇다 미쳐 내가 요리조리 했던 그런 내가 이것도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11년 그래서 한 번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는데 막 엄청 많았는데 엄청 많은데 아 그 애프터스쿨 선배님들의 네. 플래시백 플래시백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더보이즈 이런 느낌. 야, 더보이즈는 우리 수현씨가 진짜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무대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걸 유아씨가 이번에 솔로로 데뷔를 맞아요. 예 보셨죠.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느낌인데 그렇죠. 또 유아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 맞아. 스타일링이어서 아 이게 본인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가 느껴져서 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아씨의 댄스를 보면은 또 우리 승현씨가 또 이게 댄스 정말 다 노래되고 춤되고 다 유아씨 승현씨 다 그렇잖아요. 와,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시죠. CLC에서 솔로가 나온다면 리더 입장에서 짱리다 입장에서 누구를 네. 먼저 출격시키고 싶습니까? 저는 네. 진짜 언니가 있어서 말하는 예. 게 아니고 승희 언니가 발라드 이런 그런 풍으로 언니가 고마워. 잘하는 네. 그 음원을 계속 냈으면 좋겠어요. 약간 월간 윤종신 그런 느낌으로 예. 네, 윤종신 선배님처럼 이렇게. 월간 내 가수로 한번 네 월간 내 가수 좋다 월간 내 가수 나중에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곡으로 물론 올려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이고 이제 나만의 또 다른 곡으로 맞아요, 맞아요. 새롭게 불러주는 근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좀 부담입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솔로 1호다 어때요? 솔로 1호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됐어요. 아 왜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나중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솔로가 누군가는 또 나올 그럼요. 테니까 네. 네. 그럼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예. 계속해서 2005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응답하라 2005년 겨울 윈터 시즌송의 한 획을 그은 노래입니다. 다섯 명의 왕자님 SS501의 스노우 프린스가 2005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두 분에게 추억이 다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안무도 이렇게 기억이 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시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거. 그대만의 왕자란 걸.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꼭 봐주세요. SS501의 스노우 프린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그러니 한번 더. 한번 보고 두번 봐도 질리지 않는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투둥이들 트와이스가 2015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트와이스 More and More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국적 그룹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CLC도 다국적 팀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다국적 그룹이라 좋은 점 좀 어필해 주세요. 다른 팀과 이게 좀 다르다.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과자 같은 거를 각 나라별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선물해주고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네. CLC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약간 이제 태국 과자, 홍콩 과자.
뭐 저희도 이제 한국 과자 그렇죠. 추천해주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뭐 소니랑 엘키는 저희보다 뭐 한국 음식 더 잘 먹으러 다니고 손 씨는 거의 한국인이에요. 맞아요. 그 김치 정도면 밥을 안 먹어요. 네. 장아찌 사러 다녀요. 네. 손 씨는 학교를 여기서 다 다녔기 때문에 한국인입니다. 다국적 팀이라 좋은 거 뭐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 글로벌한 네, 거. 글로벌 팬분들이랑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되는 이제 막 중국어, 홍콩어 그리고 또 영어 그렇죠.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하고 네. 팬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는 글로벌 팬들이 다 맞아요 맞아요 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함께. 댓글창을 보는데 진짜 세계 모든 분들이 다 댓글을 쓰는 것 같았어요. 막 유럽도 나왔다고 맞아요. 뭐 저쪽 두바이 쪽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태국 쪽은 뭐 물론 많고 그쵸, 그쵸. 이쪽 중국... 브라질 쪽도 네. 맞아, 맞아. 맞아요. 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트와이스의 다현 씨가 카메라 네. 잘 찾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부독 카메라 발견 뭐 이렇게 둡독하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귀여워. 우리 CS 멤버 중에 헬리콥터 이번 활동하면서 네. 카메라 정말 잘 찾는 0.1초에 찾는 최고의 멤버 누굽니까? 누구지? 0.1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1초 만에 엘키가 잘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엘키? 네, 엘키가 되게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외우고 그래가지고 그래 엘키 씨 그리고 가장 헤매는 멤버의 2주차 지나고 3주차 지나도 약간씩 미스하는 멤버 누굽니까? 난가? 노래 타이밍 아니 사실은 승희 씨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난가? 난가? 카메라 여기 있네요. 네. 아 요즘엔 뭐 카메라 잘 찾죠? 네, 아 그럼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네. 모니터링 보고 가요. 정말 열심히 보고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장인입니다. 네. 네. 여러분 뭐 너무 다들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잘 이제 보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네네네. 이제 퍼포먼스를 즐겨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능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거 기대하고 계신데 혹시. 네. 나가고 싶은 슈퍼 프로그램이나 아... 이 음방 활동 외에 하고 싶은 네네네. 거 있어요? 뭐 MC를 한다던가 뭐 뮤지컬을 한다던가 연기를 한다던가 뭐 일단 단체로 저희가 예능을 많이 나가본 적이 없어서 나가게 된다면 아는 형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단체로 다 같이 네. 단체로 일단 많이 좀 나가보고 싶어요. 네네. 저희가 정말 재밌는 케미가 좋은 팀인데 네. 진짜 맞아. 에너지도 많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열정들이 좀 보여줘야 네.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거를 지금 꽁꽁 싸매고 있다가 한번 터지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또 네, 대박 요즘, 터트릴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신비주의 깨진 지 좀 됐잖아요. 아, 그럼요. 네, 신비롭지도 않고. 아, 무대에서 신비로워요. 무대에서. 네.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단체로 나가길 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와우. 있는데요. 2005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백투더 2005년 여름으로 가보시죠. 레전드 2세대 아이돌 동방신기의 하이야이야 여름날이 2005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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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와, 최고. 정말 썸머 시즌송이잖아요. 세율씨는 썸머 네. 시즌송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아직 못 본 거예요? 아니면 계획조차 한 번도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수록곡에 네. 썸머키스라는 네. 노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2주 동안 활동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더 뭔가 아예 썸머송 대놓고 네, 타이틀곡으로 그, 타이틀로. 네, 그렇게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걸그룹들이 한 번쯤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 저희는 항상 겨울에 그쵸.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네. 약간 앞서거나 늦거나 하는 것 같은데 한철을 네. 그게 좀 아쉬운데 네. 네. 하게 된다면 약간 시스타 선배님들처럼 그런 시원하고 성숙한 여름을 한번 표현해보고 네. 싶어요. 네. 좋다. 뭐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핫한 여름에 또 시원한 음악으로 컴백하길 아. 저희가 기다리죠 뭐. 내년을 기다려주세요. 내년을 2021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호씨가 뭐 열정 만수로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승현씨도 뭐 열정하면 뒤지지 않잖아요. 진짜 지금 옆에서 불타오를 것 같아요. 너무 좀 뭐, 덥지 않아요? 네. 네. 아, 왜? 더운 이유가 이거였네. 그러니까 보통은 막 춤출 때만 열정이 있고 멘트 할 때는 또 아닌 분도 계세요 가끔. 근데
여기는 멘트 할 때나 춤출 때나 노래 할 때 열정이 아, 넘쳐요. 아, 저 이렇게 아이컨택 열심히 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오늘 아. 저 말할 때 아이컨택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요. 네. 우리 리더가 봤을 때 열정이 가장 좀 떨어지는 멤버 누굽니까? 아, 이 친구도 열정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아, 승희 씨인가요? 어, 눈을 바라봤는데요? 아니, 승희 언니는 네. 내적 열정이 있어. 아~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저는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렇죠. 티내는 스타일. 예. 그리고 언니는 내적. 조용하게 맞아요. 다 이제 하는 예. 스타일이고. 예. 근데 다 열정이 저희 팀은 넘쳐서. 예. 유진 씨 어때요, 유진 씨? 야, 유진이. 네. 유진이. 유진이는 좀 치고 나올 필요가 있는. 잘하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막 좀 잘난 척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맞아, 유진 씨가. 맞아. 그래서 옆에서 이제 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네. 막 날아다니는 네네. 친구죠. 맞아요. 유진 씨가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칭찬 늘 많이 하니까요. 그럼요. 자, 이제 마지막 1위는요. 2015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할게요. 프로듀싱, 칼군무 퍼포먼스, 사이다 보컬 실력까지 완벽한 실력을 가진 아티스트 세븐틴이 2015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Left and Right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댄스의 헬리콥터 호우!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중에 또 가장 하이라이트죠. 우리 성대모사. 이거 여러분 오늘 최초 공개인데 연습을 하셨죠? 네. 아니, 한번 해봅시다. 한번 들려주세요. 성대모사는 진짜 묘사는 데뷔하고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 세상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그럼요. 있잖아요? 네. 아, 나가긴 나갈 건데. 아니, 우리들만의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 합시다. 그래도 하자. 어차피 엔딩이니까. 네, 네네. 엔딩이니까 뭐. 네, 제가 두 분을 빠르게 모시겠습니다. 네. 박지윤 선배님이랑요. 그리고 한석규님. 네, 한석규님. 아, 너무 신박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대요. 어? 뭘 망설이나요? 여긴 내 세상이야. 한석규 선배님. 괜찮았어요. 한석규 선배님. 내 세상이야. 괜찮았어요. 아니 박지윤 씨는 완전 똑같았고. 땀나요, 네. 한석규 씨 괜찮았어요. 아니 어때요, 짱리더 어때요? 너무 좋았습니다. 열정, 내정 열정. 너도 준비했잖아. 사람 냄새가. 사람 냄새. 예. 정인 씨. 네, 맞습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라 너무 아까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승희 씨 오늘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고 싶었는데 또 이제 컴백을 하게 돼서 네,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또 헬리콥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희 씨.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컴백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거의 잠을 못 자고 달리고 있는데 진짜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비를 받고 가요. 감사드려요. 진짜 CLC하면 그 추운 우리 평창 그 눈밭에서 막 춤추던 사실 그 생각도 나고 네네네네네. CLC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데 제가 맞아요. 예전부터 응원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너무 반응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네. 채시어 사랑해요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둘, 셋. 채시어 사랑해요. 안녕. 안녕. 사랑해. 사랑해. 여긴 내 사랑해. 사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